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한국 사회. 때문에 미혼모들이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런 미혼모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자립을 돕는 곳이 있습니다. 위드맘 한부모 지원센터의 선한 사역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위기 청소년은 약 10만여 명, 그 중에서도 미혼모가 2만 4천 명에 달한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는 이런 미혼모들을 위해 학교를 세워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혼모들은 미처 마치지 못한 학업을 이어가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성적으로는 정상적인 직장이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거는 곧바로 이 친구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심에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전문 직업 교육. 특히 바리스타 수업은 커피를 좋아하는 세대인 미혼모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만들며 전문 바리스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혼 관련 수업들도 이들에게 인기 있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금 그런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고, 자격증을 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일자리나 창업까지 연관이 되게끔 저희들이 수업을 짜놨어요. 이 친구들이 자립에 성공해야 돼요. 그 다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여기서 선교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받았던 사랑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미혼모들은 같은 상황에 놓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의 소중함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 미혼모는 힘든 속내를 털어놓을 곳이 없었지만 이곳에서 만난 친구와는 쉽게 터놓고 공감할 수 있어 좋다며, 수업을 들으면서 자립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직접 만든 물품들을 실제로 판매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효찬 대표는 위드맘은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엄마들을 돕는 학교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